아, 이번에 해볼 것은 내일이면 이제 헤이스트 미션이 시작되는데요. 2주간 이벤트가 시작되며 엘리트 몬스터 돌발 미션 폴로와 프리트 원래 기본 시간이 15분이었는데 아마 10분이 될 거고요. 룬도 이제 15분에서 10분으로 감소가 됩니다. 이제 기본 미션을 깨면 히든 미션이 열리는데 히든 미션은 이제 아마 10만 마리 잡기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. 주의사항 10시부터 시작이 되잖아요. 미션을 이전에 완료를 하면은 못 깬다는 얘기예요. 이게 무슨 말이냐? 이제 불꽃늑대 같은 경우는 1일 오후에 룬은 언제든지 깰수 있고 돌발 미션은 이제 추가되니까 깰수 있고 플로어 프리토가 하루에 20회이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. 그 전에 미리 깨면은 이제 헤이스트를 시작을 못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. 아, 이거 나오면서 요새 확률에 대해서 얘기가 많은데, 이것도 확률이 나왔으면 참 좋았을 텐데. 좀 아쉽. 그래서 이제 룬 쿨이 짧아졌기 때문에, 이제 룬의 경험, 이런 거를 구매하면은 좋겠죠? 헤이스트 부스터라는 것이죠. 부스터를 발동시키고, 룬을 까게 되면은 경험치를 더 많이 먹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. 아, 이것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좋은 하루 되세요.